안녕하세요, 버미쌤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현재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라는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자료에서 경로 우대 제도를 개선하겠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노인 기준이 70세로 변경이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 나이인 65세도 함께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만 65세 무료 혜택이라고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지하철 무료 등등 다양한 혜택들도 함께 변경될 수 있는데요. 그럼 갑자기 왜 노인 연령 기준을 변경하려고 검토 중인지, 어떤 내용들인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갑자기 이런 내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아니에요. 2015년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서 여론의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검토하겠다, 시행을 논의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당장 내년부터 변경이 될지 아니면 몇 년 후가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번에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표를 한번 봐주세요. 이 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0세에서 69세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를 보면 신중년층의 52.6%는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에서 75세 미만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75세에서 80세 미만은 20.8%, 65세 미만은 2.4%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50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신중년의 절반 이상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에서 75세 미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신중년층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50세 전후로 직장을 퇴직한 고령자라는 말 대신에 활력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2017년도에 정부가 만든 신조어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인식 속에서 정부가 노인 기준을 상향시키고 더불어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경로우대 제도 개선에도 검토하거나 논의하기로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노인의 평균 수명 연장과 점점 발달하는 의료로 인한 건강 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복지 정책별 연령 기준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로 확정된다면 대부분 65세에 맞춰져 있는 노인복지 혜택도 함께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만 65세 경로우대 제도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죠. 기초연금 수령이나 지하철 무료 승차, 그리고 통신요금 할인과 주민세 면세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고, 추가로 혜택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현재 노인 기준인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만 70세로 노인 기준이 변경되면 이 모든 부분들도 함께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노인 연령 기준을 변경하려고 논의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노인복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실 이 외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의 평균 수명 연장도 그 이유 중 하나고요. 아무래도 점점 발달하는 의료로 인해서 사람들의 기본 건강 수준이 그만큼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현재 만 65세 노인 기준은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 만든 기준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평균 66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노인 기준을 정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 환갑잔치하는 분들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기대 수명은 약 83세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수치는 OECD 국가에서도 상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점 사람들의 수명은 높아지고 있고,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노인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으니 결국 노인복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염려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노후소득보장을 담당하는 국민연금 역시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6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54년으로 내다봤는데요. 2018년 전망치보다 3년 앞당긴 시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상황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1호선에서 8호선 이용객 중 65세 이상 경로우대 무임 이용객의 수송 환상 금액은 3,04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이 금액은 매년 수천억씩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경로우대에 전년 대비 163억 원이 늘었고 앞으로도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부분인 노인 기준을 현재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4차 추경까지 한 상황이고 4차 추경 예산도 부채를 내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노인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복지 대상을 축소하는 방법과 둘째는 복지 내용을 축소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5년을 올리게 되면 현재 노인복지 비용을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일하는 연령을 높이게 되면 생산인구 감소 속도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그렇게 쉽게 당장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의료보장 등 여러 사회 서비스를 함께 개선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점과 어떤 세대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반발과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명 노인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대로 아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검토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부디 최선의 방안이 결정되기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